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현슬기 선수의 이런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네, 스피드도 확실히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지고 리그 때와는 조금 또 다르게 좋은 활약을 많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 골장! 김주환의 골에 여기서 선제골 예상치 못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서지영! 자, 이게 뭔가요? 지금 네, 지금 이 시그 네, 전반 초반에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네, 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아,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제 득점이 서지현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네, 카메라도 못 따라갔어요. 네. 지금 사실 이런 미스가 많이 네. 나오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한번 볼까요? 자, 김도현 선수. 방금 이 상황은 김도현 선수의 뭐 처리 미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서지현의 전방 압박이 잘 통했다라고 봐야 될지. 자, 사실 이거는 행운의 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김도현 선수가 지금 볼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늦지도 않았거든요. 네. 네, 서지현 선수가 이제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을 뻗어줬는데 정말 행운의 골이라고. 기도. 아하. 경주가 다시 한번 투지를 보여줍니다. 자, 볼 살아 있어요. 오른쪽 공간이에요. 빠르죠. 치고 나갑니다. 올렸어요. 결국에는 이철 현대제철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그 주인공 최유리. 자, 지금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최유리와 강채림의 합작 플레이였습니다. 자 지금 잘 버텼거든요 경기. 네. 자, 결국에는 뚫어내네요. 그리고 또 최근 물 올랐다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최유리 선수가 깔끔하게 잘 보고 밀어 넣네요. 자, 이번 경기 세 개의 득점을 올리고 있었던 강채림의 어시스트 그리고 두 개의 득점 이제 세 개의 득점으로 만들어낸 최유리가 결국에는 인천에게 동점을 선물해줍니다. 여기서 야 크로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자, 지금 방금 움직임 보셨나요? 최유리 선수의 처음에 손짓을 하면서 앞쪽으로 달라고 했다가 강채림 선수가 한 템포가 늦어졌어요. 네. 들어가는 척하면서 백스텝을 밟으면서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공간을. 아, 영리해요. 이렇게 네. 최유리가 교체로 들어와서 그 몫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자, 한번 붙일 필요도 있어요. 경주는 강유미 1대1 한번 접었고요. 녹여냈습니다. 안쪽에서 크로스 받았어요. 아스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리드를 경주 쪽으로 가져옵니다. 스코어 1대1. 자, 지금 아스다 선수 아까 헤딩 아니었다, 지금 헤딩이었다 확실하게 마무리 지는 아스다 선수인데 앞전에 강유미 선수의 드리블링 보셨습니까? 아, 정말 네. 제가 분명히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드리블 양발 다 썼어요. 네, 크로스 정확했습니다. 골 완벽했습니다. 네. 첫 번째에는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결국에 인천의 현대제철 인천현대제철 골문을 열어냈습니다. 네. 완벽하게 속였어요. 아, 그리고 아스나의 이 헤더 타점 또한 완벽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전에 아스나 헤딩을 갖고 좋은 헤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 방향 그대로 헤더를 지금 맞췄거든요. 네. 사실상 팬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왜 가운데로 갔는데 왜 못 막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정민 선수, 주한 수원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번의 찬스가 왔을 때 그걸 살린 게 이제 분위기 전환의 핵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나왔는데요! 경기 결국에는 두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연일의 득점! 경주한 수원 스코어 1대3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이은지 선수였어요. 자, 이은지 선수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폼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을 끝까지 보고 헤딩골로 지금 이어졌고 사실 지금은 이은지 선수도 좋은 위치 있고 좋은 헤더로 마무리는 했지만 김정민 선수의 판단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볼이 떴을 때 굳이 좀 나오는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보실까요? 세컨볼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늦었어요. 아하, 네, 펀칭을 하다 나와 있었는데. 네, 지금 한 번 더 보실까요? 지금 늦었는데 나왔어요. 지금 판단이 조금 아쉬운 게 네, 늦었는데 골문을 비우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실점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김정민 선수가 안 나오고 이세훈 선수나 김혜리 선수가 같이 헤딩 경합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조금은 판단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은지의 팀